자,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미완의 상태라고 좌절하면 안 되겠죠. 완숙의 단계, 성숙의 단계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가 더더욱 중요할 때입니다. 자, 지금 3월 학평, 제가 총평과 학습 대책, 자, 그리고 이제 해설 특강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뭐 보통 이렇게 해설강 하면 뭐 난이도 어떻다, 정답률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월 학평 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촉이 좋아서 높은 점수 나올 수도 있고요. 아, 준비되지 않은 상태니까 당연하게 좌절되는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자, 지금의 정답률 난이도를 떠납시다. 우리에게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3월 학평 문항이었다고 생각하시 바라고, 자, 정답률 그만 합니다. 60%, 60몇 프로, 70몇 프로, 50몇 프로. 자, 뻔히 이것이 6평이라든가 7월, 8월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뭐 좀 범위를 한 바퀴 돌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듬어지 않은 상태로 휘발된 상황도 많이 나타나고요. 문항 앞에서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보니까 많이 긴장돼서 이렇게 쉽게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몇 개월의 수능 기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률 그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도 최하 정답률은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네 번째 페이지 좀 뒤쪽에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최하 정답률이 많이 자리잡고 있지만, 아니요, 꼭 그 페이지만이 아니라 앞부분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게 단순한 시간 싸움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정답 낮은 것이 아니고, 요 최하 정답률이 의미하는 것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 그리고 이때 난이도 떠납시다. 왜? 우리가 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난이도는 떠나서 여러분 이런 습성은 안 좋죠. 뭔가 어려운 문제니까 뭔가 수준 있는 문제 그러지 마.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해야 될 평가원 시험은요 은근히 의외로 기본적인 것을 다룹니다. 은근히 의외로 평가원에서는 교과 방향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다들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힘겨워하는 것이에요. 자, 매우 훌륭한 퀄리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3월 학평 중에서는 매년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퀄리티가 좋습니다. 수능 평가원에 가장 근접한 우리에게 문제에서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렇다고 복잡한 사고력은 절대 아니랍니다. 수능의 방향이죠. 자, 매우 훌륭한 퀄리티고요. 그 다음 왜 제가 난이도를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3월 학평 보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3은 미완의 학습의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좌절한다거나 의기소침하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 좌절과 의기소침하실 분들은 올해 수능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 3월에 지금 우리가 목표와 다짐을 지금 다져 나가고 다짐을 다시 한번 스스로 굳건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총평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중한 시간 너무 오래 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공부할 때 이 교과에 대해서 전범위가 3월 말 늦어도 4월 1주까지는 일단 한 바퀴 준비되셔야 되고 되새김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쓸데없이 문제풀이부터 매달리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수업 같이 나눌 때는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말라 그랬었죠. 개념의 적용에 물리라는 과목 특성이 개념 10밖에 안 돼, 100 중에. 그러나 물리의 특성은요, 물리 과목의 특성은 이 학습 비중의 80%가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 담금질, 대세금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100 중에 10에 대한 개념 딱 되고 문제 풀어야지. 그럼 문제를 풀면 그것이 될 거라고 믿어.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지금까지 모든 수험생들이, 해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문제 풀이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루어지 않는 것, 뻔히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을 바꾸질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물리학습의 프레임은요, 문제를 풀면서 다져진 게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문제 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양질의, 적당한 양의, 아주 훌륭한 양질의 문제를 되새김질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두 번, 세 번, 네 번 자기만의 그 루틴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서 루틴, 또 문제를 풀어가는 루트, 이것이 자기만의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4월 1주까지는 늦어도, 그 다음에 수능 열렬인들은 물론 작년에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좀 갭이 있었죠.
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두 주 전에 시작하신 분들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고3 학생들은 이제 12월 말, 1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1, 2월은 우리 바쁜 입시, 자,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늦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능 열렬인들은 늦어도 4월 2주까지는 혹은 3주까지는 전범위가 대세금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을 준비해야 되죠. 고3들은. 그리고 수특 얘기 가끔씩 물어보는데 선생님 수특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수특부터 풀려고 나서지 마세요. 이 교재부터 EBS 교재부터 먼저 풀려 하지 마시고 진짜 그 EBS 교재는요. 나중에 입이 예스가 되도록 우리가 적극 활용 200%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함께 호흡하고 나눠 드릴 것이고 일단 대세김지를 정확히 하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그렇다고 개념 뜩 되고 문제 풀어야지 이거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바로 6평에 돌입하면서 이 6평을 1차 수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차 수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다행이야. 그 뒤에 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능 열렬인들은 4월 3주부터 6평 돌입으로 들어가시고 작년에 공부했던 부분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었지?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수능 열렬인들은 작년의 상황을 생각하다가 아, 이제 현재 공부하다가 그래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깨달음의 득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3주부터 6평 돌입하시 바라고 이번 3월 학평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알차게 너무 이렇게 강의에만 듣는 이 해설 강의 이것도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이런 강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1번부터 쫙 듣는 것보다는 이번에 좀 생각을 한 끝에 여러분들에게 작심하고 자필, 첨사, 문제마다, 문항마다 제가 밑줄 치면서, 대기를 언나치면서, 동방이 치면서 생각의 과정이 필요한 문항들, 실험해석 문항들 이런 것들은 생각의 순서라든가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삭해서 이 해설지를 공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1번부터 20번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풀었던 지금 잊혀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해설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첫 번째로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아, 어떤 문항에 대한 주제, 어떤 주제에 대한 문항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문항별 해설 특강을 듣기 바랍니다. 제가 이 총평 끝나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은 문항들 있죠. 남은 문항 안 봐도 돼? 나 이거 맞았으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제 시간을 잘 쪼개서 지금부터는요 시간을 잘 활용한다, 잘 쪼개어 살겠다. 시간을 잘 쪼개서 내가 어떤 학습 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렇게 쪼개서 살겠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는 버릇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이제 며칠 지난 후에 또 시간을 쪼개놓고 자 2차적으로 거짓물도 다시 보자라는 의미에서 맞았든 틀렸든 나머지 문항을 다시 한번 쭉 확인하는 이렇게 조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3월 학평은 뒷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설 강의에서 먼저 다섯 문항을 먼저 발췌해드리는데 이 다섯 문항은 최하 정답률에 속해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먼저 해설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신이 킬러를 키워놓고선 킬러니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 16번, 18번, 19번, 20번을 먼저 해설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 문항별로 조금 분류하다 봤는데 좀 몇 개 더 분류했다가 7, 8에 모자랐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얘기합니다. 일단 개념이크 개념, 개념이크 문제 이런 것들로 문항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건 좀 빼고요. 개념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개념 트레이닝은요 문제를 막 풀면서 트레이닝이 되는 게 아니야. 이 개념이 문제에 올라올 때 어떻게 이걸 그대로 표면화시키느냐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반복적인 훈련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념을 달달다 외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문제를 막 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풀었던 문항 갖다 놓고 아, 요 개념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문항 속에서. 이런 개념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문항들이에요. 7번. 자, 문항별 한번 볼까요? 7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거 등가스 운동인데 간단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겁니다. 등가스 운동. 짧은 값 평면수도. 결국은 S는 VT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S는 VT야. 자, 그다음에 8번. 이 합성자기장 얘기인데요. 이게 정답률 낮거든요. 지금 현재 50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50%대 초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문항이 50%대 초반의 정답률을 보인다는 것은 현재 미완의 학습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정답률이 그만 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최하정남일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의 문항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니까 이걸 먼저 확고하게 해서 먼저 하는 것이고 8번 이제 합성작이장 이런 것도 그고요.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 이거 쌤 자필의 설제도 좀 쌤의 생각을 쓴다고 썼는데 이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9번의 실험에서 문항은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개념의 트레이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즉 기본 어떤 실험 해석 문항이라도 어떤 해석 문항이라도 기본적 개념이 떠올리는 상태에서 생각의 논리가 진행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리액턴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0번은 특성대성 이론인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습니다. 막 여러 번 왁자지껄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특성대로 문제 많이 푸는데 결국은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대성 이론의 개념을 얘기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결국 이거 광전효과와 색채인식 얘기하는데 광전효과는 딱 두 개라고 했어요.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빛의 세기에서 광전류 세기까지.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요 12번의 주제는 빛의 입자성의 증거가 된다라는 광전효과가 담겨 있는 겁니다. 색채인식에서. 아마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광전효과 개념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버리 빨강, 초록은 노랑인데 이 정도만 외우고 있으니까 이 문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핵심은 결국은 색채인식이 아니라 광전효과예요. 잊지 마시 바라고. 자, 그 다음에 14번 케플러법칙인데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박, 새로운 문항.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스도가 뭐랑 비례합니까? 힘과 비례하는 거죠. 정해진 스몰 M의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힘이 바로 가속도와 비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가속도로 Y값 동그방이치고 X축 거리 동그라치면서 가속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상황이구나. 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장축의 길이 Q의 장축의 길이 둘에 비교해서 바로 T제곱은 R3제곱 비례한다. 이걸 끄집어내는 그 개념을 그냥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항들은 벌써 몇 차례 다뤄졌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거 변압기 문제, 변압기만의 문제를 제발 그러지 마. 좀 이렇게 말할게. 무스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압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송전과정 문제입니다. 송전과정 문제고 결국 송전이라든가 여기도 앞에 있었던 교류필터 회로라든가 이런 동전기의 뼈대는 뱀파이을 오매업칙이에요. 오매업칙입니다. 그 오매업칙의 뼈대에 피가 흐르는 거죠. 전력피. 간단하게 뱀파이얼 그리고 문제에서 왜 이런 설정을 주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해낸 사람은 이 문제를 찾아낼 때 생각하지 않은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가 생깁니다. 자, 제가 자필의 설제도 그 무엇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지 문장 속에 왜 이런 정보를 주었는지 제가 거기다 첨삭해놨으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해설 가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정상파 얘기인데요. 이건 그냥 개념 그 자체입니다. 역시 이것도 떠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19번은요. 우리 열역학 제일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예요.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물론 이 법칙에 열은 고온의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역학 법칙과 또 한 가지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같은 분자 쓸 때는 압력과 부피곱은 절대 온도랑 비례한다. 그걸 가지고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은요 우리가 준비할 방향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열역학 법칙은. 자, 그 다음 이제 실험 해석인데 이 실험 해석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들죠. 일단 문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개념을 떠올리고 문제에 주어진 논리에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번이라든가 12번이라든가 제가 그 자필 해설제도 천천히 써놨고 제가 지금 해설 강의 드릴 때도 선생님과 생각의 이 순서에 대한 호흡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건 이제 여러분 괴롭힌다고 했는데 앞으로 실수가 잦은 지금 잦은 앞으로도 잦을 문제 실수가 많이 생길 만한 문제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전자기도 법칙입니다. 이런 15번 이것도 정답률이 그닥 높지 못해요. 이것도 50몇 프로 나왔던데 보니까 그렇네요. 53% 지금 현재 초반대입니다. 50몇 프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 방향성에 관한 얘기 때문에 이 주위에서 평소에 차근차근 밟을 부분들의 중간 과정을 스킵하지 마시고 준비하실 때는 중간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시고 이게 버릇 들면 이제 버릇 들고 되새김 되고 다듬어지면 스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갖고서 바로 한 걸음 두 걸음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제가 해설 강의로 요 다섯 문항
자, 5번, 16번, 18, 19, 20번 요거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 아무리 정량에서 있어도 결국 요 18번 선생님이 사물학평 대비 모의고사에 제시했던 18번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숫자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 물리 교관에서 뉴턴 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쫓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서 이게 최저정답을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극복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동등하게 준비해 나가는데 제가 아주 캐스트에 말씀했지만 얘들아 사칙연산 시험 보러 가는데 덧셈 뺄셈을 시험 본대. 근데 덧셈만 준비하고 왔어. 근데 뺄셈이 나와서 다 틀렸어. 그럼 뺄셈이 고난도 문항인가요? 동등하게 덧셈과 함께 뺄셈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역학에너지 보존, 퍼텐 감소, 운동 증가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역학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변화하는 경우 이것은 킬러 문제야, 고난도 문제야 따로 빼놓는 것이 문제성이 생기는 겁니다. 개념 적용 트레이닝 할 때 동등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다섯 문항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곧!